매일 오후 5시 투자가 어려우신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개미 찾아 3만리 새롭게 인사드리는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 3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 시장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오늘 밤으로 다가온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상승 탄력과 방향성은 다소 미비하고 모호했던 하루였는데요. 오늘 투자는 어떠셨을까요? 이렇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이 수익을 내는 올라가는 종목들은 언제나 눌림목에서 찾아온다라고 말하시는 두 멘토님입니다. 이 두 멘토님과 함께하는 시즌3, 저 역시 앞으로 어떤 강의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서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매수 타점은 쉽게 또 수익은 극대화 전략으로 가는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쉽고 재밌게 알 수 있도록 두 멘토님께서 앞으로 함께하실 텐데요. 지난 시즌 1, 2에 이어서 시즌3로 새롭게 돌아오신 최강 콤비를 자랑하는 두 분이죠. 주식 천하장사 쌤과 그리고 이 주디슨 멘토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주디슨. 저는 주식 천하장사입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자, 시즌 1, 2에 이어서 거의 네. 지금 한 6개월 만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좀 만나뵈러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뭐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 나오는 콤비잖아요. 맞습니다. 예. 준비를 안 했으면은 시즌 3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도 현 시장에 맞는 어떤 새로운 검색기를 또 만들어서 또 나타났습니다. 일단 그 전에 네. 우리 천하장사님 네. 좀 저와 아니 또 다른 또 멘토님이랑 또 방송도 많이 하시고 네. 꾸준히 하셨는데 이렇게 눌림목은 내 친구로 또 돌아오니까 네. 어떤가요? 좀 소감 한마디 좀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 3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시즌 3까지 왔다는 거는 뭔가 그나마 저희가 좀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 좀 PD님이 네. 좀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게 뭐 별로 시즌 1에서 별로 흥행이 없었다면은 시즌 3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시즌 3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피디님도 뭐 저희 흥행을 좀 밀어주시는 거고, 저희 또한 또 그거에 또 부합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오늘 나왔으니까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 최근에 또 흥행한 그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네네. 시즌 A까지 기획이 됐다고 돼 있거든요. 네네. 저희도 지금 시즌 3고 범죄도시도 네. 3탄이잖아요. 저희도 A까지 기획이 돼 있네요. A까지는 한 네. 시즌 한 8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즌 3 지금 이 타이밍에 네. 또 여름 막 휴가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저희가 네. 나타난 이유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검색계 개수를 최대한 줄여서 현 시장에 부합하는 그 종목들이 압축돼서 나올 수 있게끔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시즌3의 어떤 검색계를 통해서 이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의 과정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헤쳐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네. 우리 천하장사님 현재 시장 한번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위치가 지금 현재 시장의 위치에서는 크게 뭐 상승을 하거나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자리다. 근데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요건은 이제 오늘 밤이죠. 오늘 밤 9시 반에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은 방향성이 결정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저번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4% 정도 나왔습니다. 4% 정도 나왔는데 자, 오늘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예상치는 아마 대부분 글로벌 IB 은행에서는 3.1% 정도로 아마 예상을 하고 있어요. 3.1%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굉장히 부합이 된다면 자, 시장이 그게 3.1% 정도 부합이 된다면 시장은 지금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3.1 그 이하, 2%대까지 만일에 이런 발표가 된다면은 저는 시장이
정고점에 대한 시도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해서 마감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좀 위치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혹여나 시장이 지금 예상치가 3.1%로 굉장히 좀 낮은 수치인데 이거보다 사실 생각보다 예상치가 조금 높게 나온다면은 시장이 장중에 약간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방향성은 아직까지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좀 시장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코스피 네. 지수도 저점을 올리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쵸? 천하장사님도 만약에 오늘 CPI 어떤 지수가 네. 생각보다 기준치보다 좀 높게 나온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그쵸? 그게 아니라 그러면 계속 우상향의 곡선을 그리면서 시장이 좀 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우리 천하장사님 예측하는 어떤 그 고점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 차트 분석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네. 실질적으로 차트를 먼저 봤을 때는 지금 큰 흐름상에는 어쨌든 우상향의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상향의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좀 하락이 나왔는데 자, 하락이 나왔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최근에 형성됐던 이 하락 추세. 자, 만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좋게 나온다면은 분명히 시장은 요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이 앞전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려고 분명 시도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뭐냐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과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금리가 미국 금리가 0%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올라가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 거의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인플레이션이 3.1% 이상 부합하는 수치와 낮게 나온다면은 이런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최근에 좀 주가가 좀 하락하긴 했지만 네. 7월달, 8월달 시장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네. 결국엔 핵심은 어떠한 종목을 매수를 하느냐 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도 지금 종목별 장세다라는 의견도 되게 많거든요. 네. 이게 종목을 잘 선택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어떻게 강의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눌림목은 내 친구, 저희는 눌림목에 관한 어떤 종목을 발굴하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눌림목 자리에 있는 종목을 발굴하는데 그 전에 이번 시즌3에서는 네? 물림목 자리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물림목이란 여러분들이 사면 안 되는 자리죠. 그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리는 자리. 일단 그 자리를 먼저 저희가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다음 순서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네. 자, 일단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물리는 자리, 이런 그렇죠. 자리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네. 천하장사님 어떤 자리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 이제 제목이 눌림목은 내 친구잖아요. 사실 눌림목은 내 친구지만 그 반대로 물림목은 나쁜 친구라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연 어느 구간에서 조금 매수를 많이 하시는지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서 이 물림목이 되는지 한번 그거를 예시를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 시청자분들이 저기 내가 샀던 자리인데 이런 분들 그렇죠. 많으실 아마 겁니다.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예시 차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좀 나쁜 친구 어떤 네, 종목인가요? 첫 번째 나쁜 친구는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자 소니드라는 종목이에요. 소니드. 자 소니드라는 차트를 봤을 때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쉽게 보통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간이 이렇게 앞전에 있는 고점이죠. 자, 요런 구간을 이렇게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에 많이 가담을 하세요. 지금 현재 소니드의 현재 시점 자리는 네.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저 동그라미를 쳐놓은 저 자리가 네. 나쁜 자리였다. 그렇죠. 저희가 물림목 자리다. 그렇죠. 아무래도 개인 투자분들이 요런 구간에서 굉장히 앞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요런 구간에서 많이 진입을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여기서 더 올라갈 확률은 사실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좋은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를 하셔야지만 조금 더 리스크가 적은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저점에서 잡더라도 전고점 구간에서는 매도할 자리지 저런 데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네. 자, 또 다음 종목에 대한 예시가 있을까요? 네,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니몰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토니몰.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최근에 좀 나왔던 패턴인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일에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요런 앞고점을 돌파하는 요런 구간에서 매수를 많이 하세요. 자, 저 자리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네. 좀 잘 산 거 아닌가요? 그 뒤에 주가가 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요 구간에서 아마 매도하시는 분은 수익 실현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이 앞전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는 것만 보고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 안 하시고 더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생각보다 많이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구간은 어떨까요? 지금 구간, 주디슨이 봤을 때. 지금 구간은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네. 저는 좀 거래량이 좀 실렸을 때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이런 구간에서보다는 지금처럼 많이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매매 관점으로 가지시면 좋은데 이렇게 물림목이 생기는 구간, 앞전에 있는 고점을 돌파해서 이런 구간에서 많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이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토니모리의 물림목 자리에서 네. 지금 고점 자리도 있지만 또 제가 차트를 보니까 이 자리도 굉장히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속는 구간인 것 같아요. 네. 자, 제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자, 지금 천하장사님이 또 말씀하신 자리는 예를 들어서 요런 이 고점을 돌파하는 요런 구간이잖아요. 그쵸, 네. 자, 저는 딱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 지금 아래에 보이는 요 자리. 이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는 자리 있잖아요. 지지받는 구간. 예, 지지받는 구간. 네, 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돌파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면은 아 이제는 어느 정도 그쵸. 좀 지지를 받는구나. 네. 해서 여기서 좀 들어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날 은봉 떨구면서 그냥 이탈해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도 굉장히 많이 사는 자리다. 맞습니다. 많이 속는 자리다. 지지가 되니까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아 지지가 되니까 이제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접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런 자리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 네. 지금 저희가 아, 그 방송이면은 매수를 잘하는 방법을 좀 알려줘야 되는데 왜 자꾸 사지 말아야 되는 구간을 먼저 알려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그래야 좀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자리가 잘못된 자리인지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좋은 자리를 보여줬을 때 맞네 이런 자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네라고 아실 텐데 그냥 매수를 잘해야 되는 자리만 보여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실제로 주식하실 때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막 물림목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이제 좀 당할 수 흔히 말하는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은 좀 이런 물림목 나쁜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니모리까지 받고 네. 다음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RBK 그룹이라는 종목이에요. RBK 그룹. 네, 요거는 이제 최근에 좀 나왔던 패턴인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차트를 딱 보셨을 때 개인 투자분들 가장 많이 매수를 했던 구간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앞전에 고점을 돌파했을 때, 자, 요거는 사실 돌파하고 나서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구간에서 만일에 개인 투자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은 굉장히 좀 뭔가 바로 이제 손실로 직결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전에 고점을 돌파하지 말고요. 돌파할 때 여러분들이 매수하지 말고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지 마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물리목 자리,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 네. 더 돌파할 것 같아서 들어가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일단은 조금 물림목 자리를 좀 더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들이 지금은 굳이 이 자리를 막 이해하시기보다는 그쵸, 눈으로 네. 좀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죠? 다음 종목은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종목 볼게요. 다산 네트워크스. 자, 이 종목도 앞전에 봤던 종목과 좀 비슷한데요. 가장 많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따라잡는 구간이 이 앞전에 있는 고점을 돌파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많이 하세요. 예, 매수를 하시면은 자, 그날 이렇게 올라가거나 다음날 조금 올라갔으면은 아, 이제 앞으로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자, 이런 구간들이 굉장히 물림목이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앞전에 있는 고점을 돌파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종목을 따라잡는 거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좀 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매수에 가담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물림목은 나쁜 친구 예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자, 다음 종목은 금강공업이라는 종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장 앞전에 있던 고점이 바로 이런 구간인데 자, 요게 전고점이죠. 자, 요게 전고점이죠. 자,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이렇게 앞전에 상승이 나왔고 분명히 조정이 나왔는데 요런 조정의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지 않고요. 이렇게 다시 상승이 나왔을 때, 상승이 나오는데 이 앞전에 있는 고점을 돌파했을 때 요런 구간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매수에 가담을 하세요. 자, 요런 구간에서는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제가 봤을 때 한 20% 미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은 물릴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구간보다는
저희가 이따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충분히 이제 눌림목 타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지만 조금 리스크도 적고 또 정확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지만 좋은 눌림목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셨던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뭐냐면 종목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고점에 있는데 고점이 아니라 새로운 추세의 시작이라고 오해를 하셔서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 어떻게 보면 돌파 매매를 들어가는 케이스죠. 이런 케이스들은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십니다. 아, 저 자리는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다음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매수하지 말아야 될 구간 2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낙폭 과대된 종목들이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착각을 하셔서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락했던 종목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 10%, 15% 정도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 아 이제 뭔가 브레이크가 걸렸구나 하고 이 자리에서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다음에 계속 흘러내리던 차트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를 안 사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수 있는데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추세 전환이 됐다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케이스. 그거에 대한 또 잘못된 자리, 지금 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자, 모비릭스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모비릭스.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이 가장 좀 매수하기 쉬운 구간은 이제 고점에 있었을 때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과 그 다음에 낙폭과대에서 저점,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구간들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하세요. 왜냐하면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했을 때는 더 갈 것 같아서 매수를 하시고 저점에 있는 낙폭과대된 종목들은 아 이제 하락이 끝나고 반등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구간에서 굉장히 좀 많이 매수를 하시는데 앞전에 봤던 거는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에서 물림목은 나쁜 친구의 예시를 드렸다면 지금은 조금 낙폭과대로 인식을 해서 저점에서 좀 바닥을 잡으려고 매수를 하시는 케이스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차트를 길게 봤을 때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바닥에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자, 그러면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기존에는 이런 모양이 없었는데 이런 흐름이 나왔으니까 아, 이제는 추세가 전환해서 바닥을 잡았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많이 한단 말이죠. 예. 근데 이런 구간도 요게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보다는 점점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런 기준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바닥에서 한번 양봉 크게 나온 것뿐인데 요거를 가지고 아 이제는 추세를 전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은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큰 구간이다. 자, 네. 천하장사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게 네? 지금 저 위에 있는 신호등 추세선을 아직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을 돌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쵸,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네.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기 빨간 색깔과 초록 색깔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신호등 추세선이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초록 색깔과 빨간 색깔로 구성되어 있는 게 신호등 추세선인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추세가 전환됐다는 거는 이 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기존에 없던 거래량이 많이 실렸을 때 이 종목이 추세가 전환됐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바닥에서 단순히 양봉이 하나 나왔다고 해서 추세가 전환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선을 신호등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추세 전환의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모비릭스 같은 차트에 지금 보게 되면은 저런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자리부터 또 시작해서 또 계속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기준을 돌파했을 때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 다음 종목 한번 더 볼게요. 네, 다음 종목도 한번 볼게요. 다음 종목은 자,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깁니다.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의 흐름을 설명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자, 요런 구간을 한번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은, 자, 아무래도 이렇게 좀 계속해서 이 바닥권을, 이 종목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요런 구간에서, 아, 이제는 바닥이 형성됐구나, 라고 생각해서, 요런 구간에서 낙폭과대로 인식해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많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전환됐다고 하는 건 기본은 여기 보이시는 빨간 색깔과 초록 색깔을 선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하게 돌파했을 때 추세에 전환된 신호탄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신다면은
올라갈 수 있는 확률보다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것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추세적으로 이게 종목이 주가가 하락,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절대 낙폭과대로 인식하지 마시고 매수에 가담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단 물림목 종목들, 그러니까 눌림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물리는 자리, 사지 말아야 될 자리를 좀 보고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자리는 고점에서 이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려고 할 때 이런 어떤 고점 자리 주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같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너무나도 많이 주가가 하락을 해서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구간에서 뭔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했을 경우에 이때 맞습니다. 확실하게 추세를 돌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느닷없이 들어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이 두 가지 구간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추세 전환이라고 착각하는 경우 네.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자, 한 종목부터 보면은 자, 시림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림. 네. 자, 이 시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갈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예시 종목으로 갖고 왔는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하락을 딛고 강한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게 아, 이제 바닥에서 양봉이 나왔으니까 뭔가 이제 추세가 전환됐구나. 바닥이다라고 인식하는 개인 투자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구간은 확실히 추세가 돌파됐던 구간은 아닙니다. 자, 추세가 돌파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빨간색 선과 초록색 선으로 구성된 신호동 추세선을 돌파하는 강력한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자, 근데 지금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은 굉장히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은 특히 이런 바닥이라고 그냥 단정 짓지 마시고 뭔가 확실한 기준과 원칙 하에서 바닥이라는 인식 하에서 이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시즌3 눌림목은 내 친구의 핵심 어떤 검색기는 이제 최종으로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닥권에서 확실하게 추세를 돌파해준 검색기, 이름하여 붉은 기둥 검색기가 여러분께 드릴 선물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는 21선, 61선 이런 식으로 네. 그 저희가 나눠놨었는데 이곳에다가 하나로 합쳐놨습니다. 네. 그래서 으라차차 검색기 이렇게 두 가지 검색기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릴 건데 기존 검색기보다는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나는 기존의 시즌 1과 2에서 제공했던 검색기를 받아보지 못했다. 저희가 한 검색기 한 10개 정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21선, 61선 눌림목 종목들을 찾아주는 어떤 이런 검색기들 못 받아봤다. 그리고 지금 차트에서 나오는 저 천하장사님의 기준, 그 신호등 추세선 이것도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영상들을 못 받아보신 분들은 저희가 오늘 방송과 내일 방송까지는 이제 기존 과거 자료들은 좀 다 드릴게요.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자료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이 자료들을 어떻게 하면 받아볼 수 있는지 이거는 제가 수연 앵커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연 앵커 나와주세요. 네, 멘토님들께서 이 눌림목 자리를 알기 전에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 나쁜 친구 물림목 자리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셨고요. 이 눌림목 검색기, 차트 검색기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검색창에 내 친구 눌림목 검색을 하시면 채팅방이 뜹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 7942 네 글자 숫자 누르시면 입장 가능한데요. 이 붉은 기둥 검색기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돌파한 종목을 검색해주는, 찾아주는 그런 검색기니까요. 대응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붉은 기둥 검색기 외에도 다른 검색기, 으라차차 검색기까지도 함께 주신다고 합니다. 으라차차 검색기와 함께 천하장사쌤의 4종 세트도 지난 시즌 1과 2에 사용됐던 그런 검색기인데요. 이번 주까지만 시즌 3 새로 시작하는 기념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공해드린다고 합니다. 먼저 21선 눌림목인 유레카 검색기, 그리고 61선 기준인 ET 검색기, 기준선 눌림목인 키다리 검색기와 마지막 드러매치기 검색기, 구름대 눌림목 검색기까지 4종 세트로 드리고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신호등 추세선까지 함께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여 안내는 이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검색창에 내 친구 눌림목 검색을 하시면 채팅방이 뜹니다. 입력 코드가 있는데요. 비밀번호 7942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검색기가 지금 화면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네. 이거는 우리 기존에 시즌 1, 2 보셨던 시청자분들이, 다 받아가셨던 검색기입니다. 근데 새로운 검색기를 받으실 분들은 이걸 안 받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어차피 업그레이드를 했으니까. 그쵸. 근데 기존에 나는 21선과 61선 또는 뭐 재무제표에 눌려있는 거, 네. 그리고 무증 검색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보면서 하나씩 나눠가지고 내가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번에 오늘 내일 방송에서 다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동영상이기 때문에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HTS에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천하장사님이랑 오늘 저희가 눌림목 시즌3 첫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 좀 차분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내 친구를 얘기를 해줄 때는 저희가 신나는데 네. 약간 나쁜 친구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네. 좀 차분해지지 않았나. 아, 네.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천하장사님? 그러게 저도 이제 조금 첫 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활발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나쁜 친구를 소개할 때는 저도 모르게 좀 약간 좀 숙연해지는 약간 그런 조심스러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지만 이 물림목 자리는 분명히 약간 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이 그래도 무조건 아셔야 되는 구간이라서 조금 제가 좀 숙연하게 얘기는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저희가 기존에는 매수를 해야 될 자리들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일단 차트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왜 물림목 자리를 먼저 얘기했는지를 저희가 강의에 제 차트 보여주세요. 왜 물림목 자리를 그것도 시즌3 첫 방송부터 나와서 왜 이런 자리를 안내를 해주냐. 나 매수했을 때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자꾸 생각이 나게.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실수하는 자리들을 알아야 앞으로 사야 될 자리를 압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이 사는 자리들을 아까 얘기했던 그 소니드란 자리예요. 이게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 저런 자리에서 누가 사지?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차트 돌려볼게요. 만약에 이런 자리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런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지지하고 떨어졌던 자리를 돌파하는데 그냥 돌파가 아니라 정말 많이 하는 돌파죠.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양봉. 거의 뭐 19% 올라갔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아 이제 추세가 확실히 전환됐구나. 소니드는 여기부터 출발이다라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여기 사요. 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면 이때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절반의 조정. 네. 이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마 수연 앵커도 보면서 아마 그런 공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절반의 조정. 아직까지 괜찮아. 왜?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됩니다. 아, 잠깐 좀 올라가면서 역시 내가 맞았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윗골에 달고 빠져도 아직까지는 수익권이에요. 네. 근데 그다음부터 이게 차트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떨궈요. 여기가 애매합니다. 이런 자리가 왜 애매하냐면 아직은 지지하거든요. 그렇죠. 예. 지지하는데 이제 내가 계좌 색깔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살짝 바뀌는 자리고 이때 여러분들 다시 또 거래량을 보면서 야 거래량이 바짝 줄었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다음날 이런 자리가 딱 와서 이탈되고 떨어지게 되면 이런 자리가 오게 되면 물리는 거예요. 예. 이게 물림목 자리입니다. 왜 물리는 자리냐면 여러분들이 안 팔았기 때문에 물림목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팔았으면 그냥 손실을 본 자리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그냥 들고 있단 말이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계속 흘러내리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종목들이 차별화돼서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종목은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다시 올라가려면 다시 저점까지 떨어진 다음에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지만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되고 그 반대로 이제 또 다른 차트 하나 볼까? 아까 히림이었나요? 그렇죠. 히림, 모비릭스, 뭐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자, 이것도 자 보시죠.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천하장사님이 얘기한 걸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청자들의 관점에서. 자, 히림이라는 종목이에요. 지금 차트가 보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급등을 하고 나서 오랫동안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고 나서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또 바닥치고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못 올라가고 또 다시 빠집니다. 이렇게 이런 구간을 견디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흘러내리면 답이 없어요. 차라리 막 올라갔다 팍팍 떨어지면 답이 되는데 이거는 계속 올라갈 듯 반등 줄듯 하면서 계속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거든요. 이게 흘러내리는 차트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손실이 심해지니까 어떤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냐면 이런 자리, 이런 자리 또는 이렇게 이게 살짝 반등 줄 때 요런데 요럴 때 사요. 그렇죠. 아 이제 단가를 낮춰야겠다. 아 이거 이제 오랜 어떤 기다림이 끝났다. 근데 이게 이런 자리에 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드리는 일단 신호등 추세선의 기준에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추세가 아직 안 끝났다라는 겁니다. 아직 하락이 안 끝났어. 그쵸. 이런 신호를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천하장산 차트 한번 신호등 추세선 한번 볼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신호등 추세선은 여러분들이 꼭 설치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앞선에 녹색. 녹색은 주가가 아직 추세가 안 끝났다는 부분이고. 그렇죠. 최근에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변하는 척 하지만 다시 빨간색으로 변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빨간색은 신호등 추세선에서 멈춤. 그렇죠. 녹색은 출발. 이제 가도 돼. 출발. 예. 예. 근데 지금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호등 추세선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셨다면 저런 식으로 10%씩 반등이 나와도 아, 이제는 전환이 됐구나라고 착각하지 않고 아직은 가야 될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섣불리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비중을 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의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런 자리를 알아야지 지금부터 시작될 이제는 사야 되는 내 눌림목은 내 친구 자리. 네.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트 한번 보고 시림이랑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여기다가 제가 한 가지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은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바닥이라고 인식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앞전에 있는 저점을 또 지지했기 때문에 더 바닥이라고 아마 확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쵸. 그거는 사실 개인 투자분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차트가 이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 쌍바닥 아니야?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거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되려면 자, 이런 신호등 추세선을 확실하게 거래가 실리면서 돌파를 해야지만 추세가 전환됐던 신호탄으로 보시는 거지 이게 절대 개인 투자분들이 뭐 바닥이라고 생각 잘못한 게 아니라 어쨌든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저는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번 시즌3에서는 좀 강의도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하고 그동안에 너무 이제 시스템 매매 쪽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실수하시는 어떤 그런 자리들을 좀 얘기해 드리고 그리고 좀 사야 될 자리도 여기서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원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모멘터? 그냥 이런 자리에서 네. 이거 지표 이거 떴으니까 사세요 이런 게 아니라 여기가 왜 사야 되는 자리인지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분석을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맞네 이런 자리가 사야 되는 자리네 이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도 저희가 시즌 1, 2, 3의 저희 슬로건이 시스템 매매 뭐 콤비 시스템 그렇죠. 매매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데 일단 시스템 매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짧게 1분만 네. 그냥 어떤 기법이라든지 어떤 나만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네. 왜 저희는 이렇게 굳이 시스템 매매라는 어떤 명목으로 강의를 하는지 이게 천하장사님 네. 저희는 왜 이렇게 시스템 매매를 할까요? 우선은 이 시스템 매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지만 쉽게 설명드리면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 종목을 어떻게 보면 종목을 픽해주는 거거든요. 시스템 매매라는 거. 좀 효율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2천여 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 종목을 하나하나 보면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 종목을 픽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죠. 빠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매매를 활용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이 시스템 매매는 필요하다. 꼭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좀 이것도 정리해 보면 시청자분들이 이게 TV 방송을 보면서 어떤 기법이라든지 어떤 뭐 강의를 좀 듣게 되면 다 내 거가 된 것 같거든요. 아, 이건 정말 내가 완벽하게 마스터했다. 그리고 실제로 매수하려고 차트를 보고 장중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애매한 걸 저희 싫어해요. 그냥 저희가 시스템을 하는 이유는 그냥 애매한 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도 그렇고 저희가 감성적으로 판단하는 부분, 아, 이 정도면은 수급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사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했다가 좀 당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애매한 게 싫습니다. 그냥 정확한 기준, 정확한 선, 그리고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 그리고 정확하게 신호등 추세선이 돌아서는 종목, 이런 종목들만 저희는 매매를 합니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시장이 하락 나올 때도 매수할 종목들은 많고요. 시장 2000명의 종목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효율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분들이 아 그래도 이 방송을 보고 저희의 어떤 기준이 아니더라도 네? 확실한 어떤 기준, 나만의 노하우, 이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스템 매매가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것 같은데 그쵸, 네. 주식은 좀 약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감정이 맞습니다. 너무 네. 개입이 되면 네? 좀 안 될 것 같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벌써 첫 방송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도대체 내 친구는 어디 있는 거야? 네, 어떤 네. 자리에 사야 되는 거야? 요거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눌리몽 내 친구 천하장 선생님 봤을 때 사야 되는 자리들 어떤 네. 종목들 있죠? 자 오늘 제가 이제 언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이 추세가 전환돼서 사야 되는지를 이제 만든 검색기가 붉은 기둥 검색기잖아요. 붉은 기둥 검색기. 네, 붉은 기둥 검색기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제 차체는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붉은 기둥 검색기를 만들어놨고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사실 좀 이 붉은 기둥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호등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동반되는 그런 모습과 어느 정도 모멘텀이 동반이 돼야 돼요. 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찾는지 이제 검색기를 통해 찾으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오늘은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많이 하락했다고 생각해서 거래량 실렸던 아까 히림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가짜 상승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가짜가 아니라 진짜 바닥에서 추세 전환된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입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저희는 바닥에서 추세 전환될 때 급등할 때 미리 살 수가 없어요. 이거를 산다라는 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저희 눌림목이 왜 눌림목이냐면 진짜 상승이 올라오고 나서 이 종목이 눌렸을 때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짜 상승은 보여드렸고 어떤 게 진짜 상승인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바닥권 진짜 상승한 그쵸. 종목 어떤 네. 종목이죠? 자, 첫 번째 종목은 자 유신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유신. 자 차트를 보시면은 자 조금 더 제가 차트를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3일 전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자 이거 차트를 조금 더 줄여 보면은 자 기존에 발생했던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들어온 거죠. 자 잠깐만요. 이거 조금 더 이렇게 올려 보면은. 자 이제 보이시나요? 자 보시면은 기존에 없던 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장대 양봉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구간 신호등 추세선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점과 초록 색깔로 구성된 선을 강하게 돌파했던 흐름. 자 이 구간이 이제는 뭔가 이제 추세가 전환됐다. 시세 전환의 약간 신호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아까 보셨듯이 고점에 있는 종목이 고점을 돌파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추세를 돌파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이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거고 자, 이 종목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올라갔을 때가 아니라 조정이 나왔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이 종목이 어쨌든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눌림목을 기다리면서 이 종목을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 유신이랑 종목과 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이제 정확하게 상승이 들어온 추세가 완벽하게 돌린 종목들. 그러니까 이 유신이라는 종목과 히림이라는 종목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히림은 돌파하지 않았어요. 차트 보면서 그냥 짧게 갈게요. 네. 자, 히림 먼저 볼까요? 자, 히림 먼저 보시면은 자, 요런 구간입니다. 히림. 자, 히림은 지금 신호등 추세선 위에 빨간색, 녹색 신호등 추세선 아래 있잖아요. 그렇죠. 아래 있기 때문에 추세를 완벽하게 돌파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가짜 상승이에요. 맞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진짜 상승 나온 종목들만 찾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어떤가요? 지금 신호등 추세선을 바닥에서 계속 돌파를 못하다가 거래량이 바싹 실리면서 확 뚫어줬잖아요. 그쵸. 이거는 확실하게 저희가 봤을 땐 진짜 상승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될 게 있어요. 저게 바닥권에서 오랫동안 떨어졌던 종목이 왜 저렇게 올라갔지에 대한 이슈는 체크를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하루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진짜 상승인지는 그걸 관련된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유신이라는 종목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엮여 있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과 폴란드 정상회담에서 이제 방문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거기에 이제 유일하게 포함된 기업이 바로 유신이라는 기업이고 이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아니고 앞으로 좀 장기적인 플랜을 보고 짜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한가로 마감됐다는 거는 뭔가
이 종목에 대한 큰, 왜냐하면 다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많잖아요. 그중에 제가 이걸 뽑은 이유는 이런 모멘텀이 있었다. 네, 강력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지속 가능한 좀 이슈. 그러니까 단발성이 아니라 분명히 추세까지 벗겨놨는데 저게 왜 올랐는지 모르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저희도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돌파를 했는데 저게 지속적인 어떤 모멘텀이 되는 어떤 이슈라면 그거는 찐 상승이다. 그렇게 그렇죠. 좀 네.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드릴 검색기, 붉은 기둥 검색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제대로 된 추세를 벗겨낸 진짜 상승이 나와 있는 종목들만 찾는 검색기가 붉은 기둥 검색기입니다. 네. 이게 1탄이고요. 2탄은 이렇게 상승이 나온 종목이 저희가 원하는 정확한 구간에 눌렸을 때 종목이 나오는 게 이제 으라차차 검색기가 되겠습니다. 시즌3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찐 상승이 나오는 종목을 찾는 검색기, 그리고 이게 눌려가지고 이제 사도 되는 자리에 나왔을 때 하는 검색기. 이 두 가지거든요. 네. 시즌 1과 2와 좀 다르게 이제 시즌3에서 이제 으라차차 눌림목 검색기는 뭔가 쳐놨잖아요. 이제. 그쵸. 60일선과 20일선에 대한 부분도 받쳐져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이제 실적이란 부분, 재무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다 최소한에 넣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안정된 종목을 타점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 주식 매수를 좀 단순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기준으로는 지금 굉장히 단순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도 한 다섯 가지 정도는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주가가 높은 곳에 있지 않고 저점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이 저점에서 상승했을 때 진짜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상승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냥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는 뭔가 있겠지라고 들어가는 것도 결국에는 속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확실한 어떤 모멘텀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눌림목 자리에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거는 재무. 재무가 뒷받침이 안 돼 있는 거는 아무리 이슈가 있고 그 종목으로 상승을 한다 그러더라도 저희는 불안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애매한 게 저희는 싫으니까 네. 확실한 거. 그래서 이번에는 검색기에 기술적 지표가 아니라 재무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재무 지표가 안 좋은 종목들은 설령 이 기준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검색이 되게끔 하지 마 이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보셔서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사야 될 종목을 하나밖에 안 봤는데 네네. 좀 찐 상승 종목. 그렇죠.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있죠? 자, 한전산업이라는 종목. 네, 한전산업. 예. 네. 자, 한전산업도 차트를 보시면 원전 관련주잖아요. 그렇죠. 자, 원전 관련주고. 자,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과 폴란드의 정상회담에서 이런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그 다음에 뭐 원전이나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터지면서 상승이 나왔지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 종목을 제가 탑픽으로 뽑은 이유는 추세 전환 신호탄으로 뽑은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신호등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앞전에 있던 기존의 거래량 보다 비슷하거나 더 많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 생기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이거를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에 넣어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눌림목 타점에서 이 종목을 공략해보라는 거지 지금 당장 이 종목을 검색기에 나왔기 때문에 사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왜 제가 좀 더 강한 이슈로 봤냐면은 최근에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폭염이 생기면서 이제 전력난이라는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 종목이 모멘텀으로 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전산업 저 차트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원전 관련주라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이제 시즌3를 가는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어떤 차트의 어떤 집약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일봉인데 좀 길게 늘어뜨려 봤습니다. 이 종목은 오랜 기간 하락을 했어요. 오랜 기간. 만약에 이 종목을 야 그래도 이거 한전산업 좀 괜찮은 회사 아니야? 라고 들고 있었던 분들은 주가가 지금 거의 18,000원, 뭐 16,000원에서 거의 한 7,0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네. 이게 정확하게 이제 반토막이 난 거죠.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는데 여기서 저희는 이렇게 많이 흘러내린 종목을 먼저 찾습니다. 찾고 그다음에 바닥에서 찐 상승, 진짜 상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세를 완전히 벗겨낸 상승.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은 이건 추세가 돌려선 거거든요. 그다음에 모멘텀을 찾은 다음에 이 종목이 한 방에 이렇게 바로 위로 직진하는 종목은 없으니까 이게 눌렸을 때 이 종목의 타점을 잡는 거예요. 한전산업 같은 종목들을 지금까지는 이 종목이 흘러내려서 재미없는 소위 속상한 아픈 손가락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이렇게 붉은 기둥 검색기에 나오는 이런 기준이 나오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백조 같은 종목이 될 수 있는 지금 기준이 왔거든요. 그래서 한전산업은 저희가 좀 봐야 되는 눌림목 친구로 좀 뽑아봤고요. 자, 다음 종목 지금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한 종목 한번 좀 빨리 보고 참여 한번 좀 안내 좀 해드릴게요. 네, 마지막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진에스텍이라는 종목인데 자, 로봇 관련주 아닌가요? 잠깐만, 이거? 아진에스텍 말고 네. 다른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EM넷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EM넷. 자, EM넷. 예, EM넷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EM넷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 흐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EM넷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거래량이 마찬가지로 실렸죠. 기존에 없던 거래량이 나오면서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신호등 추세선을 저렇게 돌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 빨간색과 초록색깔 구성된 신호등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실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틀간 조정을 보였는데 오늘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추세선 안에 신호탄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구간까지 정확하게 눌림목을 주진 않았어요. 저게 올라갔으니까 불어하는 게 아니라 저게 내려와서 내가 살 타이밍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올라가서 때문에, 그냥 가는 종목 보내줘야 되고. 맞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보내줘야 되고요. 충분히 이렇게 조정이 다시 나왔을 때 우리가 타점을 잡고 이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 메타의 뭐 스레드라는 그런 이제 트위터의 대항마로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 관련돼가지고 조금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좀 모멘텀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M넷도 이제 타점이 오게 되면은 접근해봐야 되는 종목이다. 저희가 오늘 전체적으로 다 짚어준 게 아니라 이제 사야 될 자리에 있는 그 눌림목 자리에 오는 것들은 아직 강의를 안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네. 눌림목의 첫 번째 조건 상승입니다. 오랜 하락을 딛고 상승한 종목. 이 종목들이 잠깐 쉬어가는 구간, 이게 눌림목 매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오랫동안 하락했던 종목이 진짜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거. 이런 종목들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돌려보시면서 찾을 수 있지만 2천여 개 종목을 다 보기에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색기를 만들어놨어요. 이런 종목만 일단 나올 수 있는 검색기. 그래서 이 검색기와 그리고 기존의 21선과 60일선에 눌렸을 때 종목을 찾아주는 검색기는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드렸던 어떤 자료들, 저희의 눌림목 시즌 1티 어떤 총 자료들은 저희가 오늘과 내일 다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봤는지 이거는 우리 또 수연의 거 통해서 네.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떤 구간에 들어갈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 멘토님들께서 확실한 기준 안에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검색기를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내 친구 눌림목을 검색하시면 채팅방이 뜹니다. 클릭하시고 비밀번호 입력 코드 7942 누르시면 입장 가능한데요. 먼저 이 붉은 기둥 검색기는 확실하게 추세를 돌파한 종목으로 진짜 상승에 나올 만한 종목을 알려주는 그런 검색기입니다. 들어오셔서 설정 영상 보시면서 함께 차트에 입혀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으라차차 검색기와 함께 천하장사쌤의 네 가지 검색기도 오늘 드린다고 합니다. 지난 시즌 1, 2에 사용됐던 검색기인데요. 오늘 시즌 3 기점으로 다시 한번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21선, 61선 기준의 눌림목 검색기와 함께 기준선 눌림목인 키다리 검색기, 그리고 구름대 위에 있는 종목들 알 수 있는 드롭 예측기 검색기, 더해서 신호등 추세선까지 함께 드린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멘토님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첫 방송이라 첫 방송부터 좀 저희가 준비한 거를 많이 알려드리려고 했지만 네. 아직 저희가 시간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을 계속 또 만나 뵐 거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어떤 그런 시간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천하장사님 여름휴가는 네. 어디로 가시나요? 여름휴가는 이제 제가 사실 뭐 PD님이 또 부탁하신 것도 있고 이게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아마 이 방송국에 나와서 이제 휴가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의 여름휴가는 7월과 8월은 수요일과 목요일에 이곳에서 휴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같이 얘기 나누면서 이곳에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디스. 저는 주식 천하장사였습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네, 눌림목은 내 친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첫 방송으로 더 열심히 많은 정보 알려드리려 달려왔는데요. 내일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